안녕하십니까. 경기 국민의 소리의 권선입니다. 과천 시는 지난 12일 반려견을 동반한 일상적 산책 활동에 자율 방범 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 과천시는 한 달간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뒤 반려견의 명령어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전문 훈련사들의 심사를 거쳐 최종 38개 팀을 선발했습니다. 선발된 순찰대 팀에게는 임명장과 함께 순찰조끼와 반려견용 순찰 하네스를 지급했습니다.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 활동을 하면서 범죄 및 안전 관련 위험 요소 발견 시 112 또는 120으로 신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. 신계용 과천시장은 반려견 순찰대는 지역 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올바른 반려견 문화 정착과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 앞으로 반려견 순찰대의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며 협동과 상생을 통해 함께하는 따뜻한 과천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.